1993년에 발매된 명곡 갈색 추억으로 무려 14개월 동안 가요톱 10순위권에 등극한 대성공을 거둔 가수 한혜진을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굉장한 인기를 누렸지만 화려한 가수 생활과는 달리 그녀의 결혼 생활은 행복에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실패로 아픔을 맞이했지만 그녀는 이내 두 번째 사랑으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저녁밥을 함께 먹고 잠들었지만 갑작스럽게 남편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한혜진은 어떻게 그 슬픔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보기와는 달리 고난과 시련이 가득한 한혜진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한혜진은 KBS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연예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연기자의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공채 11기로 데뷔했지만 산유화돼서 전인화 친구로 등장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사투리 억양이 고쳐지지 않았고 그게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후 친구들의 권유로 한혜진은 강변가요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전문가를 만나게 되어 가수로의 데뷔를 추천받게 된 한혜진은 갈색 추억들 라이브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가수가 꿈이었던 문희경과 배우를 원했던 내가 서로 꿈을 이룬 것 같아 좋아요. 하지만 연예계 생활에 대해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평범하게 살길 원하셨던 것인데 연기를 하고 가수를 한다고 하니 더 반대했고 아버지는 한 우물을 파도 될지 모르는 일인데 하나만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혜진이 워낙 노래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 결국 아버지는 딸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위해 땅을 모두 팔았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 직접 앨범 제작을 해야 했던 한혜진을 위해 팔고 논도 팔았습니다. 그러나 딸에게 모든 걸 해주었던 아버지는 췌장암으로 별세하였습니다. 막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서울 상경 20년째 아버지가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병원을 가보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마당하셨어요. 가족이 모두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췌장암 말기였어요. 왜 제가 힘들 때 아버지를 아프게 하냐고 하늘에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서울에 와서 20년을 살면서 집 하나가 없었어요. 아버지께 집을 지어서 모시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그걸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가 떠나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혜진은 갈색 추억으로 대히트를 친 이후에도 서울의 밤, 너는 내 남자 등의 곡이 히트를 치면서 트로트 인기 가수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00년 5월 결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로복싱 전 미들급 분양 챔피언 김보결과 7년간의 열애 끝에 100년 가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김보결은 86년에 나경민에게 빼앗긴 챔피언 타이틀을 인도네시아까지 원정과 포리파시레론에게서 되찾아온 돌주먹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췌장암 말기 선고에 힘들었던 무렵 가수 박강성의 공연을 계기로 한혜진은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당시 췌장염으로 병원을 다니던 남편의 아버지에 대한 각별한 효성,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이었고 아버지 또한 임종을 앞두고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행복하게 살아라고 당부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혜진의 남편은 사업가였습니다. 한 방송에서는 약혼과 함께 아내 한혜진을 위해 선물한 북한강에 보이는 2층 집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내를 배려한 인테리어가 곳곳에 묻어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혜진은 아픔을 겪고 만난 사람이에요. 앞으로 더욱 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느냐는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라고 애틋한 부부애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5년 한 매체에서 한혜진의 남편이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메일을 인용한 내용을 공개한 것입니다. 결국 한혜진의 남편은 검찰로부터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혜진 측은 2015년 12월 해당 문제가 한 차례 논란이 된 후 언론사에 의도적인 흠집을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커지자 한혜진은 남양주의 별장을 채권자이자 피해자인 이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남은 금액을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제 의사가 없어 검찰로부터 이와 같은 중형을 구형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한혜진의 남편은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의 구형을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갑작스럽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한혜진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인데요. 남편과의 사별은 갑작스러웠습니다. 한혜진은 전날 저녁에 같이 밥을 먹고 새벽에 몸이 이상하다고 해서 119를 불러서 바로 병원에 갔는데 그 다음 날로 하늘나라로 갔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니까 기가 막힌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왜 기가 막힌다는 단어가 있는지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갑도 스톱이 됐어요. 충격이 컸어요. 한동안 매일 울면서 지냈어요. 큰 일을 겪고 엄마가 가슴 아파했어요. 엄마와 전화 붙들고 울고 전화가 안 되면 엄마가 10번 20번 전화를 했어요. 그 뒤로 엄마가 오셔서 같이 살게 됐어요라고 모친과 함께 살게 된 과정까지 설명했습니다. 남편 아베만 가면 여자가 됐다고 할 만큼 한혜진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만큼 남편 또한 한혜진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지 몇 해가 지났음에도 아직도 남편과 헤어지는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한혜진을 보면 당시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지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또한 한혜진은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데에는 종교의 힘이 컸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을 믿으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게 됐어요. 1년 동안 지도로만 살았어요. 여기에 주위 분들의 응원이 큰 행인이 됐어요라고 밝혔습니다. 한혜진은 지금의 모습도 하우리 나라에서 남편이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라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는 겨보나 잘 살 거야, 언젠가 만날 그날을 기다려 혼내줄 거야 라고 인사를 남겨 먹먹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한혜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 존재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한혜진은 엄마와 동생, 조카들에게 멋진 딸이자 누나, 부모로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더 이상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아요.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씩씩하게 다시 환해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단단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렇게 한혜진이 공개한 집은 방만 7개나 되는 굉장히 넓은 대저택이었는데요. 다른 집들보다 큰 저택에 출연진들이 깜짝 놀라자 한혜진은 저 혼자 살 집은 아니고 가족들이 다 같이 살고 싶어서 엄마와 동생, 부부, 조카들하고 살 집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집을 크게 짓게 됐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1층과 지하는 한혜진이 사무실 겸 연습실로 쓸 공간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 집은 2층부터 시작됐습니다. 2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채광이 좋은 넓은 거실과 주방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2층엔 한혜진 어머니가 쓸 방도 있었는데요. 한혜진이 어때? 엄마? 라고 묻자 모친은 좋다, 많이 좋다라며 흡족해했습니다. 현재 딸 한혜진과 같은 침대를 쓰고 있는 한혜진의 모친은 둘이라 불편했다고 고백하며 이제 좀 떨어져 자자라며 새 집에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3층에는 한혜진의 방과 커다란 드레스룸 두 개가 있었고 근처 산이 보이는 시원하게 탁 트인 옥상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4년에 걸쳐 완공되었을 만큼 굉장한 규모의 멋진 집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혜진의 어머니는 얼굴도 잘생기고 예쁘다라며 가수 박서진에게 흠뻑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를 본 한혜진은 내 노래보다 더 좋아한다라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로는 질투를 한다고 하지만 한혜진은 디스크 협착증으로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 아침부터 스트레칭 시켜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혜진은 큰 아픔을 겪고 나니까 엄마랑 건강하게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요. 엄마가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엄마 나이를 가끔 잊어버려요. 80대가 됐다는 게 엄마 주무실 때 보면 연세가 많이 드셨구나 하고요. 좀 더 빨리 잘 돼 모시지 못한 게 후회되기도 하고 엄마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바랐습니다. 하나뿐인 반쪽을 떠나보냈지만 그런 그녀를 지킨 것 또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상처들이 아물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무대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